토트넘 손흥민 선수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던 벤탄쿠르 선수가 인종차별 반응을 해서 뭐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자, 이 벤탄쿠르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절친으로도 알려져 있고 손흥민 선수가 사랑하는 내 친구다라고도 얘기한 바 있었는데 과거 이 벤탄쿠르가 인터뷰에서 한국인의 유니폼을 받아달라라는 질문에 대해서 소니 손흥민 사촌 유니폼 줘도 모를 거다. 걔네 똑같이 생겼잖아. 라고 인종차별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일본에서도 벤탄쿠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손흥민이 얼마나 너랑 친하게 지냈던데. 라는 이 비난 여론이 국제적으로 일자 벤탄쿠르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 발언은 매우 나쁜 농담이었다. 내 형제 소니에게 사과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무시하거나 상처받게 하는 의도가 없었으면 알아줬으면 한다. 24시간 뒤 삭제되는 SNS 게시물로 사과문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한국인 동양인들이 뭐 다 똑같이 생겼다라는 게 절친이라면서 저런 발언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벤탄쿠르에게 진행자가 당신 유니폼 갖고 있는데 혹시 손흥민 유니폼 구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손흥민의 사촌 유니폼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본인은 그 순간적으로 그냥 농담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종차별이고 굉장히 유럽 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이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말하자면 벤탄쿠르를 평소에 좋게 봤던 많은 팬들이 아쉬움과 비판을 갖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자기는 자기 동네에서 우크라이나 뭡니까 우루과이 테레비전에서 했다고 모를 수 있지만 세계가 다 열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